일단은 8연패 롯데. 롯데에게 사실 어저께도 했는데 오늘도 할 이야기가 또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아 참 이게 롯데 팬 여러분들께서 많이 속상한 일들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제 경기도 다 이긴 경기, 다 추격하는 경기를 또 이렇게 내주게 됐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또 속상하신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8연패 늪에 빠졌는데요. 제가 오기 전에 또 봤어요. 롯데가 지금 2할 승률이라고 하던데요. 지금 한번 볼까요? 그쵸? 개막 20경기에서 4승 16패로 2할. 근데 이제 21년 만이래요, 이게. 근데 21년 전에 2003년 롯데자이언츠가 개막 20경기에서 2승 16패 2무. 저 이거 기억나는 게 제가 이때 되게 어릴 때였거든요. 그랬을 때 스포츠 뉴스 끝날 때 이제 스코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롯데는 맨날 지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때 롯데 관련 그 계열사에 다니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아빠 롯데는 왜 맨날 져?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게 21년 전인데, 와 근데 그게 지금 이제 되돌이게 되고 있습니다.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참. 어제 경기들 다들 보셨나요? 이제 네. 롯데 팬들 어제. 어제는 동점 상황에서 이제 김원중 선수 올라왔을 때 사실은 김원중 선수가 좀 막아내줬어야 되는데 네네네. 연속된 볼넷 허용하고 이러다가 위기를 이제 스스로 이제 만들어냈고 그러고 나서 그 안익훈 선수의 그 아주 짧은 그 중견수 플라이 때 이게 이제 득점이 되면서 사실은 박혜민 선수도 좀 약간 무리수를 두기는 했어요. 근데 승부수를 띄운 거지. 네. 근데 그 장면에서 중견수 포구 이후에 홈에 다이렉트 송구가 돼야 되는데 이것도 3루수 이제 박승욱 선수가 이제 중간 커트 하면서 던져가지고 그렇죠. 예, 그 커트 하면 안 되는 건데 홈에 승부가 돼야 되는 건데. 예, 그래서 돌이켜 보면 우리가 이런 그 과정들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들을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네. 그 상황에서의 선수들의 플레이 그리고 선수들의 마음은 좀 조급했겠죠. 긴박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네, 이런 게 이제 롯데가 시즌 초반에 너무 안 풀리고 있는 그런 야구를 한다는 거를 또 여실히 또 보여줬던 경기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어제 경기 이제 9회였죠. LG와의 경기에서 안익훈 선수에게 또 끝내기 희생플라이를 허용하면서 경기를 내주게 됐는데 이게 타구가 굉장히 또 짧은 거였잖아요. 이제 물론 이제 중견수 김민석 선수가 공을 잘 잡아내기는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또 이제 송구 자세가 굉장히 또 불안했던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아 그거를 왜 커트를 하느냐 그런데 댓글창에 송구 자세가 안 좋아서 커트해야 될 것 같기도 했다. 와우와우님도 또 짚어주시긴 했는데 근데 일단 홈에서 승부가 되려면 타이밍상으로 거기서 끊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안 돼요. 그리고 어제 송구의 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네. 많이 벗어날 것 같지는 않았어요. 이게 이제 원바운드냐 로바운드냐 투바운드냐 이송구의 차이였던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박승우 선수가 커트가 안 했으면 홈에서 조금 더 재밌는 승부가 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아마 박승우 선수도 아 이건 내가 잘못 잡았구나라는 걸 아마 경기 이후에 좀 생각이 좀 났을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네. 롯데 9회 초 공격도 한번 또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3-5로 뒤지던 9회 끈질기게 따라붙은 끝에 기어코 이제 동점을 만들어냈는데요. 대타 김민성 선수의 2루타 그리고 이정훈 선수의 적시타로 4-5까지 또 추격을 했고요. 그 이후에 레이에스 전준우 선수는 범타로 물러났습니다만 최황과 박승욱 선수의 볼넷으로 만든 2사 만루 찬스에서 손흥민 선수 밀어내기 볼넷까지 만들어내면서 5-5 동점. 그러니까 요즘에 롯데 팬 여러분들께서 가장 답답해 하시는 부분이 추격하되 뒤집지는 않는다. 이게 사실 시즌 초반부터 이길 수 있는 경기들이 있었는데 한 끗 차이로 맨날 뒤집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야구가 그런 게 좀 많지 않나요? 제가 볼 때 만약에 8-4 뭐 8-4로 앞서고 있어. 8-7, 8-8까지 쫓아가. 그 이닝에서 역전을 못해. 그러면은 역전승 경기가 잘 안 나오더라고. 그런 경기들을 보니까 어제도 롯데의 결과가 딱 그랬던 것 같아. 어제 그래서 어제 야구 보면서 네네. 저희 그 센터에서도 그 어제 그 사위 야구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야구를 봤어요. 네네. 그 얘기들을 하시더라고. 꼭 이렇게 넘지 못하면은 동점 상황에 그치면은 넘기는 데는 참 어려운 것 같다고 그 얘기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흐름이 사실 이런 부분을 보고 흐름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흐름이 좋은 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기회를 잡았을 때 단숨에 이렇게 뒤집는 힘이 있고 약간은 좀 이제 원동력이라고 할까 추진력이 좀 부족한 팀들 같은 경우에는 롯데 같은 그런 그림들이 계속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격을 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하는데 거기에서 또 한 끗 차이, 이게 또 한 끗 차이가 계속 좀 안 되고 있는 게 롯데 문제 같아요. 야구가 그래서
힘들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한 것 네. 같아요 보면은. 그러게. 아 안민영님께서 이런 얘기하셨습니다. 안 의원님 그런 것도 결국에는 패배 의식의 문제와 직결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마인드의 문제를 또 지적해 주시는 이 롯데 팬 여러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겠죠. 그건 틀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금 경기 결과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담감 속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선수들이 좀 과감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우리 롯데가 보면 특히 뭐 올해도 그렇고 이제 시범 경기 때 이럴 때 보면 아주 활발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감독도 네. 이제 바뀌었고 뭐 뭔가 새로운 변화들이 자꾸 이렇게 나타나다 보니까 선수들도 막 재미있게만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막상 이제 시작이 돼서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결과가 안 나오고 지는 경기들이 더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하지 또 지나 또 지나 막 이런 마음. 그러니까 이게 야구가 참 어렵다는 얘기들을 하시는 게 안 될 때는 한없이 이게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럴 때 지금 위에 카이저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삼성 팬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8연패 끊을 때 기아전 김원곤의 대타 결승 타점이 모멘텀이 돼서 8승 2패로 또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롯데도 그런 순간적인 뭔가 반전의 계기가 만들어지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삼성은 지금 부상 선수들이 속속들이 이제 회복이 됐고 그리고 젊은 선수들의 활약도 괜찮고 네. 그리고 좀 뭐라 그래야 돼요? 크게 기대를 갖지 않았던 선수의 맹활약, 김원곤 선수의 올 시즌 지금 맹활약 뭐 이런 것들이 좋은 분위기들이 많이 겹쳐서 지금 경기력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면. 롯데는 기존 선수들의 활약이 정말 중요합니다. 전준호 선수, 유강남 선수, 노진혁 선수 이런 선수들. 그렇죠. 베테랑 굉장히 선수들. 중요한데 보세요. 유강남 선수 말도 안 되게 지금 야구하고 있어서 지금 2군 가 있죠. 노진혁 네. 선수도 마찬가지죠. 전준호 선수는 뭐 그냥 뭐 아주 그냥 폭발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전준우 선수의 이름값을 보면은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긴 해요. 그러게 그러게. 해줘야 될 선수들이 해주지 못하면 롯데는 어렵다. 이게 지금 경기력에서 또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윤동희 선수가 지난 시즌만큼의 출발은 아니죠. 맞습니다. 네. 네네. 아, 참 이렇게 여러 가지로 참 지금 안 풀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안 풀리는 이유는 하나만으로 또 귀결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또 원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이런 얘기도 해주십니다. 그래서 어제 9회 역전을 했어야 이게 모멘텀이라도 되는 건데 자꾸 뒤집지를 못하니까 답답하다 이런 말씀해주셨고 김민석 선수의 어깨 얘기도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깨 절대 좋아지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봄날님도 이런 얘기하셨는데요. 롯데나 뭐 한화 같은 팀에서는 신인급이 조금만 잘하면 연예인급으로 또 우대하고 또 아까 연예인급이라 보다는 저는 무슨 느낌이 드냐면 이 선수가 앞으로의 어떻게 보면 좀 부담될 만한 게 그렇게 좀 기대를 한다고 해야 될까요? 좀 과도한 기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대를 이겨내고 성장하는 선수들도 있는 반면에 거기에도 안주하거나 만족하거나 혹은 이제 거기서 이제 꺾이는 선수들이 또 자주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또 못하면 몇 배로 비난받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것도 인기 팀이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반대로 어제도 이제 막 이런 얘기 나눴어요. 그럼 김도영 선수는 뭐예요? 최고 명문구단이잖아요. 냉정하게 기아 보면 네. 기아에서 김동 선수 뭐 부상 때문에 뭐 못하고 뭐하고 어쩌다가 시즌 초반에도 일할 때 치면서 출발도 안 좋았는데 벌써 언더 3할에 홈런 7개 때리고 그렇죠. 있어. 곽도기 선수는 상위라운드 선수도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 스스로 팔의 각도를 낮춰가지고 이 경쟁력을 높여가지고 지금 이제 거의 필승조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게 핑계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네. 그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선수들이 젊은 선수들이 아 여기는 인기 많고 내가 조금만 하면 누가 자꾸 날 불러줘서 찾아줘서 또 쪼르르 나가고 안 해봤겠습니까? 저도 다 해봤죠. 다 해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선수들의 그 심리 상태랑 마음을 잘 아는데 그런 잠깐의 그런 유혹들이 결국은 선수 생활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를 저는 나타내는 증거라고 봐요. 왜냐면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러게요, 그러게요. 그건 핑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젊은 선수들의 또 성장세가 좀 정체된 부분에 대해서 또 아쉬워하시는 말씀이 참 채팅창에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김원중 선수가 어제 9회에 참 말에 아쉬운 장면들이 또 있었죠. 이 선두타자 박혜민 선수에게 또 안타 내주고 신민재 볼넷, 홍창기 볼넷, 이연석 볼넷으로 무사 만루 위기에 또 몰렸습니다. 신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 이제 희생 펀트를 데려고 했었었는데 이제 제구 난조로 볼넷 내보
내보내게 됐죠. 만약에 이때 번트를 그냥 대줬었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무사말루 상황에서 아니쿤 선수의 짧은 플라이 때 이제 3루 주자 박혜민 선수의 또 센스 넘치는 주루 플레이 역시 참 주루 잘합니다. 홈플레이트 네. 싹 스쳐 지나가면서 찍는 모습 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김원중 선수까지 사실 무너졌습니다. 이게 고승민 선수, 김원중 선수 올 시즌 끝나고 또 FA가 되는 선수들인데 또 흔들리고 있네요 계속. 참 두 선수 롯데가 정말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장점이라고 하면 사실 구승민, 김원주 이 뒷문 맞죠. 예, 뒷문 이 선수들이 핵심 선수들인데 부진해요. 구승민이 빠져 있고 김원주 어제 또 불안한 모습이 또 나타났고, 그러니까 득점은 안 나고 뒤는 불안하고, 이게 롯데가 이길 수 있는 어떠한 그 상대방과 붙었을 때 어떤 카드가 없는 거지 이제는. 계속 이렇게 되니까. 지금 롯데 팬들이 많이들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물론 뭐 선수들도 그렇고 뭐 팀 자체가 다 그런 걱정을 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뭔가 보이질 않아요. 뭔가 이 돌파구를 좀 찾아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팀 분위기를 한두 경기 짧은 경기에 바꾸려면 엄청난 다득점 경기가 나와야 돼요. 아. 결국은 분위기라는 거는 0대0 경기를 이어가다 한 점이 나서 1대0으로 이기는 경기보다는 네. 같은 1승이지만 한 뭐 15대1 아. 이런 그 대승을 만드는 그런 경기. 네네네. 대부분 그런 경기들 보면은 한 3명, 4명, 4, 5명이 다 고른 그 타격 활약을 보인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결국은 좀 침체돼 있던 그 분위기를 살리는 데는 공격력이 지금 정말 필수다. 그래서 뭔가 빵빵 터질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나오면 롯데도 다시 이제 한번은 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꼬를 좀 터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도 또 있습니다. 민초사랑님. 근데 저 이거 너무 건강해 가는 게 근데 엄청 다득점 경기가 나오면 아우 그 득점 좀 나눠서 치지라고 또 욕한답니다. 이게 야구팬들의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뭐 오늘 15점을 났으면 그것 조금 쪼개가지고 다음 달은 꼭 뭐 한 2점밖에 못 나고 막 계속 이러니까 나눠서 치지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아 이건 근데 너무 공감된다. 공감돼요. 아 참 이래서 야구팬 여러분들 행복한 야구팬이 드물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또 있는 게 아닐까 또 싶습니다. 참 이랬을 때 롯데 자이언츠 지금 시즌 16패째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003년 이후에 21년 만에 개막 20경기에서 16패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는데요. 아 참 이제 김태형 감독 같은 경우에도 정말 낭패입니다. 낭패. 아니 뭐 물론 이제 전력상으로 봤을 때 좀 어려운 상황일 거라는 건 예측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김태형 감독이 오셨으면은 뭔가 기대하는 부분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감독을 앉혀놔도 4승 16패를 할 거라면 김태형 감독을 모셔올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견들도 있는 것 같은데, 김태형 감독도 참 커리어에서 이렇게 안 좋은 출발을 했었던 거는 처음일 것 같아요. 명장은 선수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 그건 당연합니다. 선수들이 잘해야 뭐 감독도 이제 명장이 되는 거고, 어쨌든 결과로 만들어줘야지 그동안에 뭐 좋지 못했던 과정들도 사실은 이렇게 묻어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제 롯데 팬들도 뭐 진짜 명장 중에 명장이죠. 김태형 감독이 왔기 때문에 팀이 많이 바뀔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는데 출발은 오히려 더 좋지 못해요. 그러게요. 지금. 네. 네, 출발은 더 좋지 못하고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변화를 분명히 저는 가져갈 거라고 봅니다.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 되고 어떠한 변화를 가져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당하지 말은 않을 거예요. 김태형 감독 자존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롯데 팬들 좀 출발이 좋지는 못하지만 좀 더 기다리면서 롯데가 어떠한 그 변화를 좀 줄런지 네. 여기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지금 QAZMLP님께서 네이버에 박혜민이 잘한 것도 있지만 그 위치에서 정상적이라면 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민석 송구 하 얘기를 하셨는데 김민석 선수의 송구 이 어깨 문제가 다른 팀들도 이제 모두 알고 있는 거라는 김민석 뜻이겠죠. 김민석 선수는 고교 시절부터 어차피 수비에 대한 그 좀 이슈가 좀 있었죠. 내야수 원래 출신인데 프로에 와서 내야수가 아닌 이제 외야수로 그쵸, 전향을 한 거였죠. 전향을 한 그런 선수인데 그렇다고 무슨 타격이 무슨 뭐 이정우 선수급도 아니고 그래서 김민석 선수가 신인으로서의 정말 좋은 활약을 펼친 건 맞지만 네. 정상급의 활약은 냉정하게 보면은 그렇죠,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네, 그래서
너무 많은 그 기대를 갖고 계시다 보니 실망도 굉장히 좀 크신 것 같아요. 네. 보면 그게 이제 고스란히 또 선수들이 또 이제 부담으로 또 오니까 김민석 선수는 이제 2년 차 20살 정말 어리고 젊은 선수입니다.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선수이기 때문에 아직도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는 그런 선수지. 그렇습니다. 네. 아, 좀 롯데자이언츠도 어떤 하나의 또 계기가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또 첫 번째 주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